헝그리의 TV.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이 들려주는 지극히 소소하고 개인적인 답변들, 헝그리 퀘스천 시간입니다. 7월 둘째 주의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 중에는 실력만큼이나 외모도 훈훈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이 생각하는 훈남 프로게이머는 누굴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수영이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이수영 그냥 생긴 게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기고 인성도 좋으시고 그냥. 플레임 선수가 그래도 이제 이번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가장 미남이지 않을까. 퓨리 선수? 되게 코알라 같고 말하는 게 재밌어서 되게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전 성웅이 형. 성웅이 형을 그냥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되게 고요한 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나요. 아무래도 저희 팀에는 지금 이 형이 좀 제일 훈남 게이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생겼어요. 뭐 저는 저희 팀인 스맵 선수를 네, 찍어주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도 저희 팀에서는 일단 훈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뱅 선수가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키도 크신 것 같고 좀 뭔가 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팀 원딜라인 크레이머 형이지 않을까. 어깨도 넓고 피부는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화장하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게이머들마다 훈남 게이머에 대한 답변도 가지각색인데요. 무엇보다 게임 실력이 외모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지난주 장마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선수들은 비가 내리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에픽하이 우산? 그거 그냥 최근에 한번 들어서 밖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지금 생각나는 게 에픽하이 우산? 그냥 뭐 유명하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에픽하이의 우산? 딱 비 올 때 들으라고 있는 노래 같아요. 우산? 에픽하이 우산, 네, 그 노래? 그냥 약간 가사도 그렇고 비가 원래 약간 감성적이잖아요, 비가 오면.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가장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빛나는 청춘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도 비를 보면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더위가 찾아온 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셋째 주 헝그리 퀘스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